전도해야 될까?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중앙아시아의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 컨퍼런스에 오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저분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행사를 연례 행사로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고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카메룬에서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방문을 하고 갔는데, 카메룬의 다음 달에 대형 집회, 우리 한국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열던 그런 형태의 그 지방, 수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5만에서 10만을 지금 추산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집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아프리카가 국민소득이 2,000불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단 1원도 요구한 바가 없었어요. 20개 교단이 연합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교단 대표들이 재정은 어떻게 감당하느냐, 예산은 어떻게 감당하느냐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나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런 답을 하니 이렇게 답답한 행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제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가 후원금을 내자 했더니 벌써 수천만 원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이분은 생각지도 않고 한번 방문한 것뿐이었는데 놀랐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미 그들은 준비 모임에서 5천 명씩 모여서 기도회를 할 정도니까 뭐 최하가 5만 명에서 10만. 여러분 거기 가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워크숍 하는 데서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 집사님 보고, 집사님도 거기 가면 굉장히 하얀 피부 될 거라고. 왜냐하면 다 까마니까. 거기 뭐 조금만 입금래 해도 아주 굉장히 하얀 사람처럼 이렇게 인정을 받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재정을 투입하면서 하는 이유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도 선교원금을 보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말하기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적어도 한 달에 만 원씩이라도 선교원금 좀 내봐요. 만 원 다 낼 수 있잖아요. 만 원이 뭐 그렇게 큰 돈이에요. 아, 목사님 그거 매달 내려면 12만 원인데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그러면 천 원을 내요. 개도 안 먹는 돈. 천 원은 개도 안 먹어. 하도 시시해가지고 애들도 안 받아요. 애들도 만 원 주면 이렇게 하다가 5만 원 주면 이래요. 요새 뭐 돈의 가치가 사실, 그러나 그 만 원이 없어서 못 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과일 한 쪽 덜 먹으면 되고, 여러분들이 생선 한 마리 덜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음식 5만 원짜리 먹고 싶은 거 그냥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먹으면 돼요. 또 어저께 장학회가 워크숍 하는데 그냥 뭐 전부 내 책임이야. 아, 목사님이 말이지 뭐 강조를 해줘야 장학원금을 내는데 이 성도들이 그 관심이 없다고. 어제 한 방 먹었어요. 자기들 워크숍 하는데 고기 구워먹는데 오라더니 그 압박을 해가지고 생각난 길에,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우고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학금 한 달에 만 원씩 내요. 아까우세요? 주님이, 교회가,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나 돈을 세이빙 시켰는데, 여러분 담배값 안 드는 것만 해도
내구도 남아요. 내구도 남아. 내가 몇 년 전에 설교할 때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담배값 절약하는 게 30년 동안 안 핀다고 하면 그게 몇 억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담배값 절약하는 것도 일생 안 내면서 무슨 돈 많이 들어간다고 헛소리를 해요. 거기다가 술 먹는 돈 절약시켜줬잖아요. 술 끊게 만들고 다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술값, 담배값 절약한 것만 평생 내도 엄청나게 헌금할 거요. 생각하게 나름이요. 이제는 잊어버리지 말고 최소한 한 달에 내가 절제하고 절약해서 상경금 만 원은 내야 되겠다. 장학금 만 원은 내야 되겠다. 또 저 그러면 아이고 자매교회도 끼고 또 내잖아요. 또 내잖아요. 아이 많이 내봤자 얼마 내겠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건강하게 가지면 충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물질도 미련 없이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남자분들 여러분 와이프를 교회가 붙잡아 놓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 내비두면 쏘다니면서 맛집 찾아다니고 수다 떨고 다니고 막 이럴 여자들 교회가 자꾸 끌었다가 주저앉혀놔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하게 하니까 돈 안 쓰고 은혜 생활하고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야. 보통 축복이 아니야. 이걸 모르는 남자들은 꽉 막힌 남자야. 진짜 답답한 남자고. 아마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목사님 황공무지로소이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믿음 들어가기 전까지는 싸돌아다니면서 도장 맛집만 찾아다니고 이골짝 저골짝 다니더니 요새 교회에 빠져가지고 맨날 교회 간다고 그러니 참 감사합니다. 마누라 사람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아, 이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그래서 혹시 목사님 필요한 돈 있습니까? 내가 좀 줄까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못된 남자들은 왜 그렇게 날마다 교회 가냐? 목사하고 연애를 하냐? 뭘 하냐? 이러면서 이런 그런 남자는 내가 볼 땐 덜 떨어진 남자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창고를 늘려줬고 그리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뱃살을 늘렸고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풍악을 올리면서 날마다 호의 호식 연락하고 살았어요. 그 집 문전에서 문전걸식 하던 거지 나사로는 상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 얻어먹고 살았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하나는 천당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갔어요.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던 이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신음하고 소리 지르면서 아우성을 치다 저 위에 보니까 자기 문에서 문전걸식 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평화로운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썬하게 좀 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이곳과 그곳은 왕래하는 곳이 아니다. 그럼 좋습니다. 나를 좀 다시 한번 저 세상에 가서 믿지 않는 내 형제들 가족들 내가 죽어보니까 분명히 지옥이 있는데 절대 지옥 오지 말라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갈 수 없느니라. 거기는 이미 선지자들이 있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이곳에 천국에 올 거고 그걸 우습게 생각하고 거부하면 지옥 갈 것이다. 여러분 지옥의 불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4절에 우리는 다 복음에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한국 사람도 구원받고
중앙아시아 사람들도 구원받고 아프리칸도 구원받고 아메리칸 이 아멘하다가 조상이 죽어나 하여튼 한국 사람도 구원받아야 하고 중앙아시아 사람도 구원받아야 하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아메리칸도 구원받아야 되고 다 구원받아야 되네. 다 구원받아야 되네.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복음 전도하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내세에서 뿐이 아니라 이 생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100배? 너무 크지 않아요? 10배만 받아도 지금 여러분 5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10배 받으면 500만 원이야. 11조 500만 원 할 것 같으면 한 달에 수입이 5천만 원이야. 거기서 100배다 그러면 한 달에 5억씩 버는 건가? 아니요, 아니요. 얼마씩 버는 거야, 이거? 따져봐, 따져봐. 근데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복을 빌어요. 근데 욕심도 많아요. 우리 1000만 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복에 깔려 죽어. 욕심 부리지 마요. 무슨 1000만 배야, 아이고. 100배만 받아도 감당을 못 해. 5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100배면 5천만 원인가? 맞는 거야? 5천만 원이면 도대체 얼마야 그 11조가 5천만 원이면? 5억 버는 거지? 여기 내가 아무리 봐도 5억 버는 사람 없어. 목사님, 사람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나 5억 벌어요. 그런데 왜 11조 떼어먹었어? 대번 걸려 이건. 대번 뽀록난다니까? 하여튼 하나님 걸 떼어먹었던지 아니면 그만 그걸 못 벌던지 그런데 100배의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100배의 상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전도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 그냥 동서사방 한국뿐이 아니라 그래서 아프리카 그 내전 있는 나라 독립전쟁하는 하고 계속 총싸움하고 하는 그런 데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겁나서 못 가지요. 그러면 총 맞을까 봐. 근데 내가 늘 말하지만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안 죽어.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야. 물건도 쓸모가 있으면 절대 폐기 처분 안 해. 쓸모 없으면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사명 감당하세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다니까요. 요 아주 버리장머리가 못 되는데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니까요. 아멘 하는 사람들만 백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사람 오래 살 가치가 없어요. 괜히 오래 살 부활라고. 오래 살은 부활라고 그래요. 왜? 빨리 천국 가야지. 그런데 아멘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다 백수할 것 같아. 좀 못해도 99세 9개월 정도는 살 것 같아야죠. 사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는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우리가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흑인이든 상관없어요. 코가 납작하든 뾰족하든 얼굴이 검었든 하얗든 모든 족속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주일날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꼭 교회 가서 주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자기 회사원들이 그렇게 있어도 누구한테 교회 나가자 소리 한마디도 안 했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느 주일날 이런 설교 유목사가 하듯이 막 그 전도 설교를 듣는데 가슴이 꽉 찔린 거야. 이게 찔려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고 무감각한 거 이거 큰 문제예요. 뭐 막 양심의 가책이 오고 찔려야지 뭐 변화가 오는데 이게 막 팍 찔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장으로서 전도 한마디 못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나가자 소리 못한 걸 양심이 찔리고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 출근하면 꼭 가리다. 그래가지고 사장실에서 딱 앉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여비서였어요. 그래서 미스 김 교회 다니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그걸 저한테 왜 물으세요? 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지금까지 제가 15년 동안 사장님 빚했는데 한 번도 교회 다닌다고 안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 같은 신분의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 주일날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건 실화예요. 얼마나 사장을 개떡같이 하면 가까운 사람한테 전도 한마디도 못했겠어요. 사장님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사장님 얼마나 좋아 자리가. 그래도 사장이 가자는데 그거 체면 봐서라도 가질 거 아니야? 사장이 아유 김대리 혹시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나 다니는 교회 한번 가지. 아 우리 목사님 정말 유머틱하고 재밌고 얼마나 구수한지. 난 주일날 갈 때마다 은혜 받고 오네. 그래도 주일날 한번 갔다 오지. 아, 이 소리도 못하는 사장 영털이들. 이게 사장이 찔려야 돼 전부. 이 사장이 진짜 실화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찔려요. 여비서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고 귀를 닫고 있는 거죠. 생각을 닫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악덕 기업가였으면 직원들한테 교회 한번 가자 소리를 못했으며 얼마나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들한테 못되게 굴었으면 그 부하 직원한테 교회 한번 가자 소리를 못하니 이게 직장 생활을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얼마나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엉터리로 했으면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자 소리를 못했겠어요. 왜? 안 보는데 담배나 뻑뻑 피고 있었고 안 본다고 술이나 쭉쭉 마시고 있었고 그러니 차마 교회 다니자는 소리를 못하는 거야. 왜? 속 보여서. 그래도 양심, 일말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차마 얘기하나 이렇게 군불 떼고 있지 쌀썩은 물 넣고 있지 이거 정말 곤란하다 이래서 못하는데 그럴지라도 해. 그럴지라도 여보게 아직 내가 담배는 해결 못했지만 옛날에는 두 갑 피우던 거 한 갑 피운다네. 그리고 이틀에 한 갑 피운다네. 지금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 축제 한다는데 아, 내 체면 좀 살려주게. 김상무 교회 한번 가재. 아, 이 소리 좀 못해요? 이 사장들 가짜 사장들. 어떻게 유관욱 사장은 하고 있나 직원들한테. 아멘만 세고 그것도 못하면 이것도 가짜야죠. 뭐 그냥 이 짝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이 가짜 짝퉁 신자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심정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유일한 피붙이 갈대아 우르 떠날 때 롯이라고 하는 조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조카가 점점 이제 재산이 많아지면서 자꾸 갈등이 생겨서 네가 제일 좋은 곳 찾아가라 그랬더니 소돔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조카가 사는 그 소돔 고모라성이 막 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타락했고 폐역하고 음란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셔요.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애타는지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흥정과 거래를 하는 것처럼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의인은 50명이 없어서 이 성을 멸망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한데요 5인이 부족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 45명 오케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40명은 어때요? 예스 오케이 40명도 된다. 아이고 또 죄송한데요 30명은요 오냐? 30명도 좋다. 아이고 대단히 죄송한데요 20명은요 20명도 예스 오케이다. 아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한데 10명은요 예수 오케이 10명도 좋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여리고성은 불로 심판받게 돼요. 오늘 29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소돔 고모라성의 멸망 가운데 롯의 가족들을 끌어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토록 애절한 마음으로 자기 조카를 살려내려고 하는 안타까운 열정과 간절함이 결국 조카의 가정을 구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뻔뻔스럽고 그렇게 떳떳합니까? 장로의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권사의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안수집사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요새 젊은 애들은요 강압하면 막 반발하고요. 저 아니 그래서 고분고분합니까? 지금 내비두었더니 나는 개척교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애들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몰라요. 학원 하나 보낸 적도 없었고 그래도 신앙생활 하나만큼 확실하게 막 혼쭐을 내고 막 그러면 아, 아빠 이놈의 새끼들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막 그래가지고 호되게 막 직책을 해가면서 아빠는 목사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느라고 너희들 고생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믿음을 똑바로 가져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준다. 막 애들이 아 아빠는 아빠가 목사지 잔소리하지 마라 이놈 새끼야 막 그러면 그래도 그러니까 되더라고. 아니 그렇게 자식들 겁나가지고 뭐 엄마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했으면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애들한테 절절절절 매가지고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다 뻗나가가지고 불신앙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부모들이. 아까도 어르신 한 분이 이후 예배 마치고 하면서 아유 우리 아들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걱정이라고 유모차를 밀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화를 대세요. 나는 네가 나한테 효도하기 바라지 않는다. 네가 나한테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는 거다. 교회 가잖아. 아, 그러게요.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밤낮 바쁘다고 저렇게 핑계를 대고 손주들은 다 잘 다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화를 대세요. 자꾸 내 소원이다. 내 소원이다. 나 죽기 전에 교회 나가주는 게 내 소원이다. 자꾸 들들 볶고 세요. 그러면 나올 겁니다. 볶아야 돼요. 볶아야 돼. 여러분 자식들 계속 세뇌시키고 들들 볶아야 돼. 아브라함은 조카 구원을 위해서도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했는데 지금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고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무감각하다면 되겠습니까? 이번 전도 축제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집안에서 찾아보세요. 가까운 데서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자식들 얼마든지 많아. 할렐루야. 찾아보세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질 않아서 그래요. 이런 분들 다 교회 나와야 돼요. 기생나합이라는 여성은
천박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 한 사람의 목숨 건 헌신 때문에 여리고성이 멸망받을 때 그 일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먼저 믿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여성들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브 예배 때 유선정 권사님 남편 이연기 씨가 딱 나와 있어도 저 멀리서 내가 물어봤어요. 유선정 권사님 남편 이연기 선생 맞느냐고. 또 그 남편이 안 와가지고 딴 남자가 하나 앉아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맞대 남편이. 그 집 아들은 호선이와 호준이 아니냐고. 교회 제대로 나오고 뭐 이런 사람도 아닌데 내가 유선정 권사님 남편인 이연기 씨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냐고 막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무슨 명성교회 교인도 아니고 매주 나오는 사람도 아닌데 이연기를 딱 불러주는데 뿅 가는 거지. 뿅 가는 거지. 사람 미치게 하는 거지. 이야, 이거 보통 목사 아니구나. 도대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무슨 명성교회 신자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더 앉은 걸 딱 보고 어? 호선이 호준이 아빠 이연기 선생 아니냐고 그냥 딱 찍으니까 뭐 그들 맞다고 맞다고 그러더라고. 잘 나왔다고. 잘 남편 구원하세요. 아내 구원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내 고륙친척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 전도 안 하면 지옥 가요. 여러분, 오늘 본장에 보십시오. 15절, 16절 보니까 강제로 끌고 나왔어요. 강제로. 뭘 고분고분하게 좋은 말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안 가려고 하면 강제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식들 청소년기에 뭐 이 사춘기에 반발한다고 내비두는데 강제로 끌고 와야 돼, 강제로. 무슨 인정사정에서 지금 강제로. 여러분,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지금 여러분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빨리 나오라고 나와라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오고 아니 노트북 챙겨야 되고 어 그다음에 그거 뭐 그 뭐야 게임기 챙겨야 되고 뭐 컴퓨터 챙겨야 된다고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 그래 천천히 챙기면 타 죽어라 그래 어? 예, 이러는 부모가 이게 야 이 새끼야 나와 나와.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들어가서 손을 잡고 나와 이러면 죽어 죽어 죽어. 이래야 된다 이 말. 강제로 끌어서라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좋은 말 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그냥 때가 되면 그때가 오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 기다려서 죽어 지옥 가.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불에 타 죽어가는 가족을 구출하듯이 이런 애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잡아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서 주저주저하니까 그냥 끌고 이끌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끌고. 이번에 이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저주저하는 망설이는 사람들. 연례행사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니까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끌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멸망해서 건져내는. 적어도 이런 열심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주다가는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 마귀가 그렇게 놔주질 않아요. 사탄 마귀가 그걸 잡고 그렇게 호락호락 주질 않는다니까요. 요나의 전도가 니느웨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외침이 우리의 호소가 이 수원도성을 구원하고 대한민국을 구원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2장 1절 이하에 듣든지 안 듣든지 깨우라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에스겔 33장 1절로 6절에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적이 오는 걸 알려야 되고 소리쳤는데 그걸 들으면 당연하지만 안 들으면 안 들은 사람 책임이고 우리는 책임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핏값을 우리한테 물린대요. 이사야 58장 1절 이하에는 크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명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크게 외쳐야 돼요.
다 이 전도의 나팔들을 막 불어야 돼, 막 불어야 돼. 할렐루야. 그냥 막 불어야 돼, 막 불어야 돼.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찾으세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동료를 찾으세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제자를 찾으세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친구를 찾으세요. 이번 기회에 아브라함의 심정을 갖고 주어하는 영혼을 주께로 이끌고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